반갑습니다. 양현의 중고차의 양현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출발의 준비, 새로운 출발의 준비로 시작할게요. 550명까지는 갔어요. 550명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 별이의 변수가 좀 나와가지고 별이 때문에 산책도 좀 못하고 저도 계속 그런 틀에서만 갇혀 있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 것도 좀 보고 화질이 또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변화된 모습 약간은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오직이 변화를 줘야 돼서 테마를 삼아서 중고차도 조금 변화를 줄게요. 예. 주제하고 이런 부분을 선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짜임새가 있게 이제 기존에는 연습을 많이 했다면 지금부터는 스토리를 좀 짜서 가야 될것 같아요. 변화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변화의 필요성. 시장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수긍하고 항상 변화된 모습. 각양가층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가 봅니다, 요즘에는. 100명인 사람, 그 다음에 500명이 나 같은 사람, 1000명인 사람, 만 명인 사람, 이렇게. 거기까지만 가요, 뭐. 더 높게 가면, 그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목표점은 1000명이어서, 1000명이 맞춰서 간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시장이 이제 어떤 트렌드로 바뀌나, 그런 부분. 유튜브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많이 좀 이렇게 화질도 좋아지고. 세 번째 스토리 테마는 책 읽어주는 남자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책도 안 읽고 막 그래가지고. 책에 대한 갈망은 좀 있습니다. 48에 대학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글자에 좀, 이게 좀 약해요. 문장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삼국지하고 이런 걸좀 읽어주는 그런 테마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좀, 책 읽어주는 남자, 스토리 테마는.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별이 아름다운 산책을 조금, 틱톡에서 배운 걸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계속 막 그대로만 해가지고는 알고리즘이 계속 떨어뜨리더라고. 변화를 줘야 돼서. 변화, 어떤 변화를 줘야 되나. 요즘에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에. 목표가 있을 때는 그 목표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을 짓는 걸로 해서. 오늘 인사 못 하면 못할것 같더라고. 그래서. 인사하는 걸로 해서 오늘은 이렇게 따로 안 하고 여기다 양현의 중고차만 놓고 별다르게 별풍선 하나 달아놓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게요. 어제 쉬었고 며칠 좀 쉬었어요 사실은. 쉬어 있는 걸로 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야 되는지 오늘 뭐틀 잡아야 되니까 이 정도 선으로 보는 거는 한 20초밖에 안 보더라고. 그래서 데이터가 다 나와요. 어떤 분은 다 끝까지 보는 분, 어떤 분은 20초만 보는 분, 인사 한번 하고, 요즘에 중고차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광고 내고, 지금 광고 내고 있어요. 블로그하고 카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좀 감안하시고, 매일같이는 좀 힘들 것 같고, 이틀에 한번 정도 또좀 잡아서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많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자님, 방문자님 감사합니다.